2024년은 갑진 해입니다. 갑목이 진토 위에 뿌리를 내려서 돈과 재물을 쉽게 얻는 해입니다. 이런 해가 시작되면 의욕이 생겨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고 주변에서 함께 일을 도모하고자 제안을 해오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는 아주 재수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지간한 행운을 기대할 수 있는 해가 되는데요. 반면에 갑진년은 백호대살에 해당이 되는 해입니다. 이 백호대살은 사주에서 사용되는 신살 중 하나로 백호는 흰 호랑이라는 뜻으로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것과 같은 흉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큰 대자에 죽일 살자를 써서 백호대살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갑진년의 나쁜 기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갑진년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남들이 이사를 한다면 그러나 보다 하다가도 진즉 본인이 이사를 하려면 뭔가 잘못될까봐 겁부터 나는 게 사실입니다. 갑진년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왠지 꺼림칙하고 걱정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 방향 등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사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중대한 일이므로 2024년에 이사 방향으로 안 좋다라고 하는 방향은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정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향은 가족들에게 재물과 명예가 발복하는 방이나 의식주가 풍부해서 이사 후 근심 걱정이 없는 방위를 선호합니다. 가장 쉽게 말해서 삼살 방위, 대장군 방위를 피하고 반환살이나 월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대장군 삼살방을 절대 피해야 할 방향이 삼살방은 남쪽, 대장군방은 북쪽을 피해야 하겠습니다. 삼살이란 겁살, 재살, 천살을 말하는데 정리해드리면 2024년에 삼살방위는 남쪽, 대장군방위는 북쪽, 이 두 곳은 양택과 음택 모두 꺼리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이 방위에 이사를 피해야 하겠습니다. 건축물, 중개측 등의 수리나 또 다른 일을 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